했으니까 확실히 기분은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와, 무대 하는데 이렇게 떨린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. 어쨌든 이제 댄싱홀드의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. 오늘 이 쇼케이스를 열었다는 건. 앞으로 활동도 진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진짜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추억 만들어요. 다 맘에 들어요? 예! 오늘 여기서 아까 무대는 첫 공개를 했는데 뭔가 더 뭔가 좋아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활동 때도 많이 많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원스 트와이스 할게요! 우! 쇼케이스 와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브이앱을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할게요. 동생! 아니 우리 영상이 너무 조금 짧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. 저도 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계속 길게 좀 더 활동하고 싶고 어떤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짧아서 좀 저도 아쉬워요. 그래서 우리 이번 활동도 열심히 화이팅하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 아이돌룸 방송이 합니다. 진짜 컴백을 했습니다 저희가. 하고 멤버들 9명 다 아프지 말고 건강히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현이가 한 마디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콘서트 준비 때문에 조금 기간이 줄어든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만 하지 말고 콘서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팬시로 저희가 무대를 보면 확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컨셉을 많이 조금 색다르게 준비하면서도 저희 거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항상 이쁘게 봐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되게 늘 설레고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항상 너무 고맙고 이번 팬시 활동도 화이팅 합시다. 좋은 말들 다 해주신 게 일단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연습하면서 안무도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막 정말 세 번도 못 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고 녹음하고 자켓 촬영하고 밤새도 뮤비 촬영 고생해서 찍으면서도 되게 원수들 이 눈빛을 진짜 보려고 많이 그래도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원수들 오늘 보니까 그동안 이제 준비 열심히 했던 게 너무너무 멤버들도 잘 해준 것 같고 또 원수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은 정말 꿀잠 잘 것 같아요. 오늘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은 집에서 쉬면서 아이돌을 보고 그 다음날에 시상식 있다? 그래도 쉬지마. 그리고 엔카하고 무대한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이제 같이 추억 만들어요. 자주 본다. 나는 원스랑 자주 보는 게 너무 좋아요. 진짜 뭔가 진짜 삶의 활력소랄까?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원스들 너무 고맙고요.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원스도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트와이스랑 이제 활동 시작하니까 같이 함께 즐겨 나갔으면 좋겠고요. 이제 트와이스 자주 보니까 좋죠? 네! 오늘로 시작으로 이제 원스랑 트와이스랑 달려봅시다. 화이팅! 네, 저도 이번에 되게 좀 예전이랑 많이 다르게
많이 좀 다른 컨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, 원수분들은 어때요? 아, 진짜요? 저희도 되게 신선하고 되게 되게 무대하는 것도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, 더 빨리 음악 방송도 하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봐주신 원수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된다면은 더 힘을 많이 줄 수 있게 더 많은 행복을 주겠어요.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원수 있어서 힘냈던 무대인 것 같아요. 오늘 쇼케이스는 끝났지만, 원수, 네. 끝낼 때까지 끝났네. 원스 타이스 잘하자고 이렇게 손들고 원스 타이스 잘하자고. 하나 둘 셋.